자, 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, 제가 오늘 1월 6일, 정말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, 카카오톡의 후원 계좌가 제가 열렸습니다. 저는 여기가 이제 1월 6일 아침입니다. 제주도에 있는 산타페라고 하는 그 펜션인데요. 여기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.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우 무슨 저기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. 지금 이게 쭉 한번 같이 내려가 보시죠. 제주도는 2020년에 아마 국민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일본 관광도 불매 운동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저 국가 전체가 좀 불경기여서 사실은 외국 나가기가 좀 힘들죠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카메라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요. 여러분들 한번 이 지금 전체를 한번 보세요. 어우, 굉장히 멋있습니다. 굉장히 멋있습니다. 이것이 제주도 펜션의 모습입니다. 여기는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. 조금만 옆으로 가면 정방폭포도 있습니다. 정방폭포에서 제가 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럴 생각입니다. 여러분, 2020년에도 구독자가 키우는 방송, 저 백이성 강사의 강의는 어떠한 단체보다도 구독자가 키우는 방송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봐주시는 그 모든 정성이 저 백이성 강사를 만듭니다. 사실 멤버십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멤버십이 어떻게 되는지, 지금 이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것처럼 좋고 평탄한 길만 2020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제가 정방폭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후원 계좌와 자발적 수강료, 그리고 테헤란로 대학교의 융성, 모든 것들. 새해에는 정말 그 책도 한권 내고 싶고요.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. 좀더 자세한 사항, 또다시 이제 멤버십을 열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